한국아쿰이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멀티터치를 강화하고 휠 버튼을 넣어 조금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인튜어스5는 펜 태블릿 제품으로 입력감지를 2048단계로 나누고 펜 기울기는 60도까지 높여 쓸수 있습니다. 태블릿 해상도는 최대 5080 LPI를 지원합니다. 네,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이시라고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글씨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쓰여집니다. 네모의 모서리인 지인 부분은 쓸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네모난 액정 화면이 여기 그대로 옮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제품은 멀티터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두개 버튼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 버튼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그 애플 아이팟터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휠 버튼이 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정만 하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기능부터 시작해서 회전하는 기능이나 축소하는 기능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감 끝부분은 다 고무 느낌 나는 것처럼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짝살짝 홈 파여져 있는 부분은 터치를 살짝 누를 수 있어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는 무선 키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분리해서 잡아 빼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펜 또한 세련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톰한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잡았을 때 안정감이 꽤 좋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펜 감촉은 굉장히 섬세하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역시 와콤 모든 제품에서 그렇듯이 지우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것 이외에도 눕혀서 사용할 수 있어서 기울기가 조금 더 강화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와콤은 갤럭시 노트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펜에 입력 칩셋을 제공하며 성장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성장세에 맞게 신제품 기술 또한 한층 높아져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정소라입니다.